자, 그다음 볼게요. 자, 우리 부모님이 사줬는데 조그만 나무로 만든 조각품들을, 바로 원숭이 조각품들을 사줬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설명했는데 데디아라고, 그 조각품이 전통 예술 작품이라고. 만들어진 게 맞죠?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뭐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부족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라고. 이 사람들은 inhabitant, 주민이란 단어예요. 주민들인데 어떤 주민? 살아온 주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뭐보다 더 오래,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민이란 단어 동의어 써보자. 뭐가 있죠? 어? 뭐가 있지? 뭐? 리. 네이버훗. 아, 그 이제 이웃 주민, 이웃 주민, 네이버훗, 네이버도 괜찮고, 그거 말고 다른 거. 거주하는 사람. reside란 단어입니까? reside? 이게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sident가 되면 거주자라는 뜻이 돼요. 거주자. reside가 살다가 돼요. ant나 ent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ant나 ent가 붙으면 뭐가 돼요? 이거 안 했나요? 뭐뭐 하는 당사자라는 뜻이 돼요. 명사로. inhabit이 살다예요. 사는 당사자, 주민, 거주자 이렇게 돼요. reside가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이렇게 돼요. ant나 ent는 당사자가 된다. 참가하다 영어로 뭐야? 피를 시작하는 거. 참가하다. participate. 참가자 영어로 뭐야? participant. 그죠? ant 붙잖아. 그죠? pollutant 뭘까? 오염물질이죠. 오염시키다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그지? 여러분 이미 다 배운 거라고. ant, ent. 자, 그 다음 전치사 동명사고요. 점심을 먹은 뒤에 푸드 스톨이라는 건 가판대를 말해요. 그래서 뭐 그 뭐야 그냥 이제 뭐 푸드트럭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가판대에서 점심을 먹은 뒤에 우리는 공약, 봐봐 이거, 이것도 추가하자. 자, 요거 밑줄 긋고 요걸 그냥 레프트로 쓰면 틀려요. 왜? 리브는 뜻이 뭐죠? 그냥 머뭇을 떠나다, 아니면 머뭇을 남겨두다. for를 쓰면 그쪽 방향을 가리켜서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라는 뜻이 돼요. 공항을 떠났다 말이 안 되지. 공항을 향해 떠난 거죠. for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본문 6 마지막. 짧아요. 10분 만에 끝내고 쉬자. 자, 집으로 오는 길에 전 생각했는데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자, 이거 중요 표현이에요. have a in common. 이 목적어 들어가요. a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보다, 자, 그 다음 헤드피피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헤드피피 우리 설명했어. 헤드피피가 등장하면 여러분 뭘 표시해야 돼? 뭐라고 표시해야 돼? 헤드피피가 해석이 뭐라고? 헤드피피 해석 뭐라고? 까먹었니 벌써? 헤드피피 했니 안 했니? 했지? 뜻이 뭐라고? 해봤었다. 야, 안 했어 헤드피피? 했어 안 했어? 나랑 헤드피피 과거 완료 했어? 한 거 같은데? 야, 현재 과거 헤드피피 하면 이게 먼저 해석에 나와야 돼.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예요? 이건 현재 완료. 헤드피피 얘가 해왔다죠. 그죠? 헤드피피는 어떤 개념이야? 과거에서 과거로 끝난 거죠. 과거가 몇 개? 두 개. 얘도 과거. 그지? 근데 얘는 이제 똑같은 과거라고 하면 안 되니까 대과거, 대과거라 하죠. 그죠? 헤드피피가 이런 거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근데 요거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뭐뭐 했다가 헤드피피라고. 헤드피피가 등장하면 해석이 기본으로 뭐로 가야 돼요, 여러분? 더 먼저 저거 상상했었다. 더 먼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더 먼저라는 해석이 안 나면 헤드피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헤드피피를 썼다는 얘기는 이게 순서가 1번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 이게 1번이다.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왜 더 먼저가 되냐? 그리고 헤드피피가 아닌 그냥 과거 동사 쓰면 왜 틀렸냐? 의미를 잘 봐봐. 이게 더 먼저가 맞아요. 난 생각했는데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뭐보다? 내가 원래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갔다 와고 보니 이런 생각 든 거잖아. 근데 생각, 말레이시아에 대해 상상한 건 언제 상상한 거야? 말레이시아 방문하기 전에 있다 상상한 거죠. 그거랑 방문한 뒤에 생각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했던 게 더 먼저지 이게 원래 생각했던 게. 그래서 1번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걸 헤드 PP라고 써야 과거에 했던 생각보다 더 먼저가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꼭 헤드 PP가 나와줘야 돼 이게. 순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었던 게 먼저. 요거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나중에, 2번이라서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순서가 발생하잖아. 헤드 PP로 써야 돼. 자, 그 다음 여기 머치가 되면 안 된대. 왜 안 되지 이거? 왜 꼭 뭐라고 써줘야 되지? 그 이유는? 그래, 뒤에 된 바지 비교 세트 more than 비교급 보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이거 as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뭘 보고서? 뭐를 보고서 안 되는 거야. 비교급 되는 세트다. as가 나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as로 원급 비교로 가야 되지. 안 되죠. 자, 아까 unlike 뜻이 뭐라고? unlike 닮은. 한국과 마찬가지, 한국처럼 말레이시아는 occupy란 단어가 차지하다, 점령하다요. 점령되었는데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하지만 그 다음 봐봐 요게 overcame과 overcome의 차이는 뭐예요? overcame은 뭐지 이건? 극복했다, 과거 동사라고 하고. overcome은 뭐니 이건? 극복하다 아니면, 근데 극복하다라는 현재가 나올 리가 없지. 지금 실제 과거잖아. 그리고 얘는 정체가 보세요. PP입니다. PP. 현재 동사가 나올 리가 없다고. overcome, overcame, overcome으로 가요. PP입니다. PP가 되면 왜 안 돼?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었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극복되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비극적인 역사를 뭐가 맞아? 극복했다라는 과거동사 능동으로 가야지. 그래서 요거 overcome은 PP입니다. 수동태 병렬구조가 아니란 얘기야. 병렬구조는 and, but, or가 나왔을 때 병렬구조를 묻는데, 병렬구조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반드시 뭘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올 수 있어.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어. 하지만 해석이 이상하다고. 병렬구조는 항상 해석을 동반해야 돼. 해석을 정확히. 자,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극복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 achieve 뜻이 뭐예요? 달성했는데. 이것도 봐봐. 혼동어미. economic 뜻이 뭐예요 이건? 뭐야 이건? 경제의란 뜻이에요. 자, economical 틀렸대. 왜 틀려 이거? 같은 단어 아니야? 완전 다른 단어예요. 얘는 절약하는, 아껴 쓰는. economical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경제의 그리고 문화적인 발전을 그 결과 달성했어요. 저는 심히 엄청나게 impress가 뭐였죠 여러분? 강한 인상을 주다니까는 느낀 거지. 아, 받았는데 PP가 맞고 ING 틀리고. 또 하나 딥이라는 단어 틀렸대요. 딥은 뜻이 뭐죠 여러분? 적으세요. 딥이라고 했으면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깊은, 깊게 다 돼요. 얘는 물리적 깊이를 말하죠. 딥플리는 뭐다 이건? 몹시란 뜻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몹시. 몹시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뭐에 의해 어떻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embrace, 포용해 왔는지, 그들의 다양성을.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 왔는지, 그것의 문화를 richer,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왔는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요거 이셋 동그라미 치고, 이슨 앞에 있는 요. 포용해 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다양성을 포용해 온 것이라고 밑줄을 같이 거두자. 이슬 써라 그럼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요 내용 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포용해 온 것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세 내용을 저걸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more richly가 틀린 거 보세요. 요거 왜 틀렸지? 그 부사가 되면 틀렸다는 얘기네. 그지? 비교급이라 비교급 맞는 거고.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영어로 뭐라고? You make me happy라 했잖아. 그죠?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 나를 요 상태로 만들어준다. 나에 대한 설명 뭐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도 형용사의 비교고 richer가 돼야 돼요. 그것의 문화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해석으로는 부사가 들어갈 것 같지만 make라는 동사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간다. 자, 한국은 또한 되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become이 되면 틀렸대. 아까 한 거야. become, 이 단어는 이게 뭐야? 이거 PP입니다. PP. PP예요. 앞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동사를 쓸 리가 없잖아. is become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때 얘기했죠. become이 뜻이 뭐야? become 뜻이 뭐예요?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죠.
자, 해석상 뒤에 을르리란 목적어가 있어 없어? 을르리 올 수 있어 없어? 을르른 올 수가 없죠. 그죠? 뭐 선생님이 되었다 되고 티처 올 수 있어도 을르른 올 수가 없다고. 을르리 목적어가 없네. 그럼 얘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is become이라는 수동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되고 있다 능동으로 가야지. 또한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나라가 말이죠. 페낭으로의 여행은 사역동사 나왔어요. 뒤에 동사원형 챙기시고 투부정사 안 되고 ing 틀리고. 또 하나 wonder 얘는 뜻이 뭐예요? wonder 궁금해하다라는 뜻이고 얘 wan 얘는 뜻이 뭐예요? 얘는 뭐죠? 적으세요.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wonder 돌아다니다. 그런데요 페낭으로의 여행은 만들었는데 저를 뭐하게끔 궁금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이거 잘 봐. 서울이 what will be like in the future. 봐봐 이거. 일단 요 what의 자리에 how를 쓰면 틀렸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 놀랍게도 중딩 때 배웠어요. 중딩 때. 자 봐봐. 날씨 어때? 영어로 해봐. How를 써서 날씨 어때? 어떻게 하죠? 오케이. How is 흰색으로 쓸게. 자, How is the weather? 중딩 때 배웠죠? 시험에 막 나왔죠? How is the weather? 그죠? 요거 what으로 똑같은 표현을 바꿔봐봐. What 이게 날씨가 어떠한지 이런 얘기잖아. What is the weather?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뭐가 돼? 날씨의 정체는 무엇이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해석이 what이 들어가면 정체를 묻기 때문에 안 되죠. 요거랑 같은 표현 되려면 여기 뒤에 뭘 붙여야 돼요? like를 꼭 붙여줘요. 이렇게 like를. 그래서 날씨는 두 개가 결합돼요. 무엇과 간이 이렇게 돼요. 날씨는 무엇과 간이. 그러면 how를 플러스 뭐가 된다? what lik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지 무엇과 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what like를 줄인 뭐가 된다? how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딩 때 배웠습니다. 중딩 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설명됐지 위에. 그지? 봐봐. 그러면 아 what like는 무엇과 같은지 해도 되고 어떠한지 해도 되고 페낭으로의 여행은 만들었어요. 제가 궁금해하도록 서울이 미래에 무엇과 같게 될지를 궁금해하도록 이렇게 돼요. 아니면 서울이 미래에 어떠할지를 계속해야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 중요한 건 what이 나왔네. 뒤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like가 있어줘야 돼. like가 없으면 틀려요. 서울이 무엇일지 이상하잖아. 그지? 서울이 무엇과 같이 될지 what like고. 그래서 like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앞에 how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equal 하고 같은 표현 how로 써봐봐. 어떻게 쓰면 돼? how 서울 will be in the future 하면 되죠. 이렇게 이거 똑같다는 걸 느끼셔야 돼.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5가로 넘어갈게요.